이 시스템이 아마 지금 우리 그 이웃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지금 뭐 주변국들의 반응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평화 안정 달성과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네.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. 네. 러시아는 더 무섭습니다. 사드 대응 미사일 부대 극동 배치를 검토하겠다. 라고 나섰습니다. 예,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뭐 우리 그 무역이나 경제 활동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금 아마 그 무역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근심이 많을 걸로 보여요. 경제계에서 굉장히 근심이 많죠. 예.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서 26%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특히 화장품 업계 어떻게 할 겁니까? 면세점 네. 업계 어떻게 네. 할 겁니까?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뭐 방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히려 긴장을 강화시키고 그렇죠. 더 극대화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여당, 야당 그렇죠. 뭐.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찬성적이죠. 그리고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신중론을 기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뭐 국민투표해야 되지 않는가? 예. 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냐? 네.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달라요. 네.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아마 국회 정치인들도 심도 있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예.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. 이게 지금 원래 네. 헌법 60조에 말이죠. 예.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과 네.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중요한 이런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조약은 근데 지금 이 사드 설치는데 예. 미국에서 좀 많은 경기를 댄다고 하죠. 예.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, 결론은. 그렇겠죠. 그럼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거 상당히 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.